기호 이렇게 숫자 13개. 웃고 보는 기분이 나죠. 빨간색이 없어. 아. 좋은 형이 들어갈게요. 네.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입니다. 오픈해보세요. 네, 오픈합니다. 스타트 괜찮다. 네, 오픈했어요. 패스요? 패스합니다. 오픈해보세요. 네, 오픈합니다. 어떻게 구별하지? 패스요? 패스하겠습니다. 네, 오픈하시겠습니까? 패스하시겠습니까? 오픈해보세요. 네, 오픈합니다. 잘 나온다. 네, 패스하시겠습니까? 오픈하시겠습니까? 표시해보세요. 오픈해보세요. 네, 오픈합니다. 뭐지? 표시해놓은 거 아니지? 와, 어떻게 없애지? 패스하세요. 오픈해보세요. 오픈해요. 오픈해보세요. 와, 장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두 개 가지고? 그니까. 카레가 깊잖아요. 있으면은, 뒤에 보석이 보이잖아요. 보석이 보이는데, 이 첫 번째 보석을, 요 하얀 거는 지금 밑에 있는데, 돌리면은 위에가 깰 수가 있어요. 지니어스 게임이 사용하는 카드의 뒷면은 일반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넷을 단순한 심벌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심벌은 분명한 위와 아래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카드 뒷면의 패턴은 갈아놓은 모양과 뒤집어놓은 모양이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숫자를 할 때는 파란색에 있던 숫자가 높은 숫자다. 네, 오픈하시겠습니까? 패스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요? 이제 알겠어. 아, 검정이 곱하기구나. 패스요? 아닌데. 온다라. 오픈해요. 네, 오픈합니다. 아, 패스 오픈. 네, 오픈합니다. 오. 네, 마지막 카드 오픈합니다. 네. 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거? 의자! 홍진현 씨의 수식값은 35,840점입니다.